약 2만 5천 년 전 지구의 거대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발자국 화석을 비교할 때는요, 저희들이 숫자 면에서나 그런 밀도 면에서 아니면 보존 상태 면에서는 거의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멸종된 공룡의 흔적은 이제 화석으로만 남은 상황.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데, 부리의 흔적과 같이 나오는데 이 부리의 흔적과 같이 나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곳이 유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공룡 화석은 이제 3D 과학 기술로 복원된다. 우리나라를 백악기 최후의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1억 년 전 공룡의 낙원이었던 한반도. 그러나 공룡은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그 비밀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공룡의 흔적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알 둥지 화석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소강류 둥지 화석이고 산출 규모로 볼 때 알 개체 크기나 둥지 크기로 볼 때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09년 9월 신안 아페도에서 발견된 이 공룡알 둥지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 60공룡의 둥지로 판명됐다. 둥지 지름이 2.3m, 높이가 약 60cm, 무게는 3톤에 달하는 거대한 둥지 화석의 발견은 1억 년 전 바로 그것이 공룡의 집단 산란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저희 화석이 6, 7천만 년 정도 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룡의 둥지 주인공의 생존 시기라든가 또 중국 이해의 한반도에서 나온 그 생존 범위 그걸 고려할 때 한반도 공룡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려 19개의 공룡알이 부화하지 못한 상태로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과거 한반도에서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압도적인 뼈의 크기만으로도 공룡의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앞다리 뼈는 1973년 경북에서 발견됐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룡 화석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는 현실. 주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남해안 일대와 강가 주변으로 확인되는데, 전남 해남, 전남 화순, 전남 보성, 전남 여수, 그다음에 경남 고성 다섯 군데인데 이 다섯 군데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한반도 백악기 공룡 해안이란 이름으로 지금 이제 등재돼 있고 남해안 공룡 화석지라고 일컫기도 하죠.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엔 지구는 따뜻했고 육식공룡과 몸집이 큰 초식공룡이 등장했다. 이후 기온이 온난하고 습해지면서 열대우림이 번성했고 하늘은 익룡이 장악하고 공룡과 함께 곤충, 악어, 거북, 물고기가 어울려 살게 된다.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들이 독자적으로 진화하면서 지구 곳곳에 독자적인 모습의 공룡들이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는 강물이 흘러들던 거대한 호수지역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물을 찾아오고 갔으며 이를 노리고 공룡이 출몰하며 서식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룡알,
뼈, 발자국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1982년도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되었고 그 전에 1970년대 초에 공룡 뼈와 알 껍질이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때로 단편적으로 발견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공룡의 알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공룡 학계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그 공룡들의 행태, 생태를 알 수 있는 그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한국이 공룡 생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이곳 우황리 화석 산지가 발굴되면서부터다. 우황리에서는 823개의 공룡 발자국과 443개의 인룡 발자국, 이외에도 새 발자국과 공룡뼈가 발견됐는데 특히 인룡과 새가 서식지를 공유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최초의 사례라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화석 산지이다. 우리나라 공룡 화석 중에서 발자국 화석의 가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존 상태가 좋고 희귀한 인룡이나 새 발자국 등이 함께 발견되어서 당시 공룡이 다양한 생물과 어우러져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측면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남해안은 이제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인룡 발자국, 새 발자국, 물론 일부 공룡 알이나 뼈도 있지만 주로 발자국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당시의 생태계에서 굉장히 공룡 인룡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발자국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다 훨씬 많고 대부분이 가장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학술 논문이 가장 많이 나갔고 가장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남해안 지역이 특별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생대의 호수나 강가였던 이곳에 질척한 흙에 새겨진 공룡의 발자국은 1억 년이 지난 지금 화석으로 남아 공룡이 살아있던 자취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바로 공룡 화석 산지에 그들의 생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던 시절, 드넓은 초원의 주인은 공룡이었다. 거대한 몸집의 공룡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생활했고, 풍부한 식물과 곤충, 동물은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먹이가 되었다. 이런 1억 년 전 공룡의 생존 모습을 밝혀내는 일은 공룡 화석 연구에 달렸다. 공룡의 크기와 무게, 생김새와 습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공룡 뼈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1억 3천만 년 전에서 약 한 8천만 년 전 사이에 해당하는 공룡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목이 긴 초식 공룡이 용광리 공룡에서부터 육식 공룡이 수강리 공룡, 그리고 이족 또는 사적 보행을 했던 조광리 공룡까지 전부 다 다양하게 공룡들이 나오고 있고요. 뼈나 알, 발자국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몸집은 거대하지만 머리는 작아 높은 나무의 잎사귀를 먹기 쉽다는 것. 꼬리는 단단하고 길어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 온순한 성격에 무리를 지어 살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화석이다. 전 세계 공룡의 출현 시기는 드라이아스기와 쥐라기에 집중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악기 시대 공룡이 발견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쥐라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주로 백악기고 공룡 시대 최후의 것이 우리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의 한반도 공룡을 통해서 한반도 인룡을 통해 가지고
백악기 후기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특히 당시의 고 기후라는 고 생태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생대 백악기 후기까지 생존하다 멸망한 공룡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백악기 시대의 화석으로 과거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종의 공룡의 경우에도 발견된 화석에 따라 진화의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중생대 백악기 전기에 살았었던 대표적인 육식공룡인 타르보사우루스고, 저기 왼쪽 편에 있는 거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었던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보시다시피 훨씬 더 위턱과 아래턱이 타르보에 비해서 약간 더 굵습니다. 굵고 턱의 힘이 훨씬 더 강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대 하늘의 지배자는 거대한 익룡이었다.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며 유유히 날아갔을 익룡은 보통 날개폭이 10m가 넘고 키는 3m에 달하는 크기로 추정된다. 특히 익룡은 땅에서 걷거나 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도 익룡 발자국을 통해 증명됐다. 익룡은 마치 헬기가 이륙하듯 자리를 박차고 날아올랐을 것이다. 익룡은 중생대 하늘을 지배했던 파충류인데요. 주라기 시대 때 익룡과 백악기 시대 때 익룡은 그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라기 때는 이빨이 있었고 꼬리가 길었던 반면에 백악기 시대로 오면서 점점 부리의 이빨이 없어지고 꼬리가 짧아지는 추세로 이제 그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 갔고요. 중생대 초기 등장한 공룡은 후기 백악기에 멸망하기 전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그 크기와 모양이 수백 종으로 분화했다. 세계에서 발견되는 공룡의 화석은 비슷한 형태라 할지라도 꼬리와 이빨의 모습 등이 다르며 그 지역만의 독자적인 종으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에 있는 하얀 것들 저 숨구멍인들이니까 네. 이 숨구멍을 확대한 게 지금 여기 숨구멍들이 나오니까 좀 내려봐봐도 다른 거 또 이것도 지금 확대하고도 확대한 거잖아. 알 껍질에 또 이제 그 이 이렇게 자르는 거 있고 옆으로 좀 세 개 잘랐다. 이곳에선 공룡 화석을 통해 공룡과 고환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룡 뼈 화석을 둘러싼 붉은 이암을 떼어내 원래 뼈의 형태로 복원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수년이 걸리는 고된 작업과 연구가 이어진다. 이렇게 발굴되거나 화석과 조사된 공룡들 가지고 이걸 이제 요즘 최첨단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 공룡들이 갖고 있는 그 내밀한 그 과학적인 사실, 다시 말한다면 공룡의 피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디테일, 공룡의 색깔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살려가지고 안에 있는 그 세포를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깨어나지 못하고 아래 상태로 화석이 된 공룡 알의 경우에는 특히나 추출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암석 덩어리에서 좁쌀 크기로 암석을 떼어내는 공기 파쇄기를 쥔 손이 조심스럽게 공룡알 화석을 파내면 공룡의 의문이 또 하나 풀려나갈 것이다. 여기 보면 공룡알들, 여러분 지금 공룡알 껍질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룡알 껍질들이 현재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 공룡알 껍질들이 이제 안을 보면은 또 안에가 공룡알이 또 같이 이제 분포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이제 하나의 공룡알을 보면서 또 여기 내부에는 다른 또 조그만 공룡 뼈나 아니면 다른 파충류의 뼈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들을 지금 같이 복원해내는, 발굴해내는, 그 화석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먼지를 털고 1억 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난 공룡 화석은
한 마리의 완전한 공룡으로 탄생된다. 2003년 5월 발견된 이 공룡 화석은 7년 동안 복원 과정을 거쳐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라는 독자적인 한국 학명을 가진 공룡이 되었다.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라는 이 공룡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룡은 2003년에 전남 보성의 공룡알 산지에서 발굴하면서 일부 파편이 나와서 그 파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의 실체가 드러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완벽한 모양의 공룡뼈를 복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닌 한국의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 외에도 부경고사우루스,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와 익룡인 해남 이크누스 우왕리 엔시스가 있다. 백악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 부경고사우루스는 한국어에서 유래한 첫 번째 학명을 지닌 공룡으로 1999년 경상남도 하동군 앞바다 돌섬에서 발굴되었다. 우리가 이 부경고사우루스의 모든 골격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발견한 그 목뼈라든지 다음 척추, 꼬리, 다음 이제 갈비뼈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부경고사우루스의 몸체가 전체 길이가 한 17m 내지 20m에 가까운 그런 그 중형 공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경고사우루스가 거대한 긴 목을 휘저으며 호숫가를 어슬렁거리고 작고 날렵한 육식 공룡부터 하늘을 날았던 익룡까지 한국 공룡이 함께 어우러진 공룡의 낙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이 반기는 경남 고성의 바다.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과 새 발자국이 발견된 화석 산지다. 고성 화석 산지는 1억 2천만 년 전 생물의 생활 흔적이 발굴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석학들이 화석 연구의 보고로 일컫고 있다. 고성 상조감 주변의 평평한 갯바위에는 수백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도 공룡이 살던 시대로 저희가 타임머신으로 타고 돌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이랑 함성북도 지역은 거대한 호수의 가장자리에 해당했던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자국들이 지금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거고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해안을 따라 약 41km에 걸쳐 1900여 족 이상 되는 공룡 발자국을 볼 수가 있다. 고성 화석 산지는 브라질, 캐나다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인정받았다. 마치 돌책을 쌓아놓은 듯한 고성 해안가 퇴적층에서는 골격 보존 상태가 좋은 화석도 발견돼 전시 중이다. 특히 이제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룡 자체 형태를 이해하기보다는 행동학적인 특징이나 생활 습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치 20, 30마리가 횡대를 이루어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굴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리 4개를 모두 사용해 걸었던 사족보행 조각류 공룡의 발자국이 발굴돼 현재 연구 중에 있다. 발자국의 보행열을 따라가다 보면 공룡의 습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신종 공룡 발자국인데요. 이름은 오르니토프트 이크누스 마산 엔시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형적인 조강류 공룡, 사족 부행, 이족 부행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족이나 사족을 했던 조강류 공룡의 이제 오른쪽 발자국에 해당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마리의 조강류 공룡들, 약 12마리에 해당하는 공룡들이 같은 방향으로 횡대를 이뤄서 뛰어가거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의 공룡들의 생활 습성까지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좋은 발자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생대 호숫가 가장자리에서 지각변동을 거쳐 지금의 해안가로 되면서 변화무쌍하고 기묘한 오랜 세월을 버텨온 공룡의 화석. 고성의 공룡 발자국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공룡이 이곳에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는지, 당시 기온은 어땠는지 등 생태 정보까지 알 수 있다. 공룡의 채우기 백악기에 그 많은 발자국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백악기 최후의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998년 2월 경남 진주에서는 공룡 연구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이 확인됐다. 한 신축 건물 공사장 일대에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물대세, 공룡, 익룡의 혼합 발자국 화석 산지가 발굴됐다. 약 35m 정도 땅을 파내려간 후 마주치게 된 화석 산지는 세 발자국과 함께 독특한 물결 자국의 지층으로 된 구조였다. 과거 얕은 물이 출렁이며 모양을 낸 물결 자국과 바닥이 갈라진 건열을 통해 이것이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된 퇴적 지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이제 이곳에 그 퇴적물들이 쌓일 때 그 수심이 그렇게 깊은 호수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수심이 얕은 비교적 그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호수, 그런 호수였다는 것을 이 물결 자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가진리는 과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구름성 분지 지형이었다고 하는데, 과거의 이곳의 이제 지질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충적 평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그 퇴적층들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분지 지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동물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조류의 흔적은 바닥면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삼지창 발가락 모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세 발자국은 193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좀처럼 찾을 수 없었지만 한국의 화석산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작은 물대세의 발자국들이 쭉 보행률을 따라서 쭉 이렇게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룡 발자국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물새가 이렇게 걸어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발자국 화석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고, 이것이 바로 공룡과 새가 당시에 서식지를 같이 공유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중생대 백악기에 서식하던 여러 종류의 물새와 공룡이 함께 서식하던 장소였으며, 큰 물새, 작은 물새, 물갈퀴가 달린 새 등이 찾아온 곳으로 확인돼 이곳이 과거 철새 도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이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리를 쪼는 흔적은 뭐 이렇게 외국에서 부리를 쪼아서 먹이 섭취를 하는 적은 가끔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리를 지그재그 형태로 좌우로 흔들면서 먹이 활동을 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그런 표본이죠.
선택해 먹이를 찾기 위해 발가락과 부리로 바닥을 긁고 부리로 쪼은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높은 학술적인 가치도 지닌다. 가진리 외에도 경남 사천에서는 물갈퀴 오리의 발자국이 2006년에 남해 창선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달린 새 발자국 화석이 100여 점 발견됐다. 2013년엔 울산 울주군에서 새 발자국이, 1970년대엔 함안군 용산리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새 발자국이 보고됐다. 중생대 공룡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척추동물의 화석들, 특히 익룡이나 새의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생대 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새 발자국의 거의 80%에 가까운 숫자가 바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발자국을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찾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표면을 봐야만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퇴적층 지형이다 보니 무거운 공룡의 발자국은 물론 가벼운 새들의 발자국도 선명하게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물이 마르면서 이런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지형은 인근 화석 산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아직 발굴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진주 가진리와 동일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어 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화석 산지는 그 함안층으로 아까 보신 가진리 화석 산지와 그 직선 거리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같은 지역의 같은 지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퇴적층 구조의 적색 이암에서는 새 발자국의 화석이 또렷하게 보인다. 과거 이곳이 호수 가장자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과거의 중생대 한 1억 년 전에는 이곳 뭐 호수라든지 강 속에 물고기, 그리고 다슬기, 민물 조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호수와 바다에서 쌓인 두터운 퇴적층에는 공룡과 함께 살았던 생물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화석 형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화석들은 공룡 연구뿐만 아니라 중생대 환경을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화석 연구 전반과도 연관이 있다. 연구가 된 지층에서 또 퇴적암 지층에서 아 여기에는 어떤 화석이 있겠다는 거를 이미 잘 그 알게 되고 거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공룡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생대에 살았던 뭐 절지동물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그런 그 다른 화석들도 찾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먼저 생물이 죽으며 바닥에 묻힌다. 죽은 생물은 바닥에 묻히며 점차 썩어 나간다. 호숫과 질척한 흙에 고스란히 묻힌 채 그 위로 퇴적층이 쌓여 화석화가 진행된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노출이 되면 발굴의 과정을 거쳐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고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화석들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공룡뿐만이 아니라 공룡이 먹이로 했던 식물 화석들이나 아니면 육식공룡 같은 경우에는 초식공룡이나 아니면 파충류, 곤충들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룡 이외 화석들이 함께 발견된다면 학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 화석 산지에서 함께 발굴되는 화석의 연구를 통해 공룡 시대의 환경을 파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시아오가 방조제로 막히면서 육지가 된 시아오 간척지. 희귀한 형상을 한 이 퇴적층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1999년 이곳에서 수십여 개의 공룡 둥지와 100여 개의 공룡 알과 껍데기 파편이 확인되면서 공룡 알의 산란지였다는 게 밝혀졌다. 이곳은 오랫동안 1억 년 전에 잠깐 어느 한동안에 어느 한 개체가 와서 알을 낳았던 곳이 아니라 여기서 발견되는 공룡알 화석이 여러 층준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공룡들이 와서 알을 낳았던 공룡들의 산부인과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요. 약한 알이 단단한 뼈보다 더 많이 화석으로 남은 까닭은 뭘까? 움직일 수 없는 공룡알은 퇴적물에 고스란히 묻혀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마른 풀이 가득한 평원이지만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들은 과거 이곳이 하천이었음을 일러준다. 이곳에 보시면 이제 물이 큰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층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 안쪽에 있는 큰 모래들이 이쪽 그 육지나 어떤 하천 쪽으로 다 밀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육지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자연 연계 뭐 사암을 갖다 만들어졌던 그런 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분이 어떤 부분? 네, 요 아래 층하고 요 위층하고 관계가 흙이 이제 여기는 상당히 고흔흙, 여기는 아주 상당히 거친흙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요 밑에도 이제 보이듯이 밑에는 이제 고흔흙 거치는 이제 그래서 어떤 그런 뭐 큰 물이 작은 물로 이렇게 흡수했다 이게 옮겨갔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화성리 공룡알 산출지는 공룡의 서식 근거지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당시의 환경 및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그렇다면 화석단지를 보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이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보존이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지역을 그대로 발굴을 해서 실내나 아니면 저희 평균기센터 전시관처럼 야외 화석장에 그대로 이전해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후 이전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같이 쓰이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3D 기록 보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뼈나 발자국을 이제 수작업을 사람이 위해서 그대로 복제를 뜨는 방법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이제 과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와서 3D로 위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화석 보존 연구가 한창인데 2008년 화성시 전곡항 근처에서 발견한 뿔공룡의 하반신 뼈를 복원해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로 탄생시켰다. 연구 2년 만에 퀵어였다. 준비됐어? 네. 이곳에서는 공룡뼈 복원을 위해 3D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 스킨들, 예? 이 부분들 이제 지금 나중에는 긁어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더 분리해. 공룡 화석 복원과 연구를 위해 세계 최초로 3D 시스템을 도입했다. 먼저 3D로 공룡뼈를 복제할 때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입체적으로 뼈의 본을 뜨도록 한다. 이후에는 스캔한 데이터를 보면서 세밀하게 리터칭 작업을 한다. 최대한 실제 뼈와 같은 구조를 지닌 뼈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다. 몰드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한 3개월이 넘게
뭘 복제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3D 스캔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한 3주 정도면 어떤 복제품이나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단축이 되고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공명이나 이런 화석들을 저희가 복원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공룡알 화석들은 입체적으로 저희가 3D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교육용이나 그런 교재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척추나 머리뼈처럼 복잡한 형태의 화석을 같은 모양으로 복제를 할 때 평소에는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3D 복원 시스템으로 스캔 후 기계가 깎아내기만 하면 된다. 공룡뼈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3주일이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룡 연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분말 가루를 제거하고 형태를 드러낸 복제 공룡뼈는 원형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제 3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뭐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큰 돌덩어리 화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화면상에서 상당히 쉬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일 하나 가지고 화일로 뒤집어도 보고 넘겨도 보고 세워도 보고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입체적인 연구하기에 꼭 필요로 했던 어떤 이런 진품 화석들을 갖다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두 배, 세 배 효과도 빨라졌고 그리고 지금 이 3D 시스템을 보러 오신 분들이 뭐 세계 초청고생을 할게 박사님들도 와서 보시고 나서 자기네들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많은 칭찬을 하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눈과 코, 돌기까지 실제 화석과 똑같은 모습. 원본가의 오차는 불과 0.02mm라고 하니 화석 모형을 본떠 복제하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머리뼈 안쪽의 모양도 세밀하게 프린트되어 완성되었다. 특히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3D 복원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라는 것은 그 새로운 첨단 기기가 발달되면서 같이 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룡 연구도 이제는 과거에 묻혔던 것을 찾아내는 공룡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생물과 미래의 기후 환경을 대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첨단의 학문으로서의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랜 지층으로부터 새로운 지층까지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화석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현재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화론의 실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죽은 동시에 살아있기도 한 것이 바로 화석이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를 보시게 되면 한 종의 또는 한 동물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년 전에 공룡이나 새가 살았던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들과 함께 살았던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학자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그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대를 장악하던 공룡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이유와 공룡 생존 시기의 환경을 이해하는 비밀이 화석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멸종과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사실은 별도의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도 공룡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를 안다면 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호기심, 거기에 플러스 과거를 보면 그 다음에 미래를 또 우리가 보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중생대 백악기 시대 공룡의 흔적, 공룡 발자국, 공룡뼈 등 화석을 통해 1억 년 전 한반도 생태계의 비밀이 풀립니다. 따뜻한 기후, 물이 풍부했던 지역, 풍요로운 먹이와 시대를 공존했던 다양한 생물들이 한반도를 공룡의 낙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미래 인류와 세계 공룡사 연구는 한반도 공룡의 진화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